연보동 선수와 함께하는 스타 배너어택 2부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졌죠? 네. 예, 뭐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프로리그에서도 해준다면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자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예, 오늘 배너어택 출연 이후에 그런 연승, 프로리그에서의 연승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2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알려주세요. 네, 2부 구성은 이제 팬과의 대결 먼저 네. 첫 번째 경기를 해보고요. 그 팬과의 이제 함께하는 팀플레이 마지막으로는 공방 1대1로 저희가 쭉 여러분들 한 분씩 모셔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예, 팬과의 대결. 자, 사연 준비됐습니까? 아, 사연이 아직 사연이, 준비가 안 됐네요. 사연이 있었는데 내가 지웠다. 제가 기억했어요. 아, 제가 기억한 거 그대로 읽어도 돼요? 제작을 하셨군요. 네. 예. 네. 네. 자, 처음부터 다시 사연을 적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베이징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강한승입니다. 네. 아, 뭐였더라. MBC 게임 시절에 아, 까먹었다. 예. 다들 적어주세요. 아, 그걸 다 외우는 게 힘들죠. 내용만 대충 기억한다면요, 내용만. 내용, 저를 싫어했는데. 네. 싫어했는데. 저를 싫어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이기는 걸 되게 싫어했대요. 제가 계속 이기는 걸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네. 뭐, 저의 인간적인 모습에 반해서. 아, 이제 연패하는 그런 모습에. 그래서. 팬이 됐다고. 안쓰러워서 팬이 됐나? 되게 독특한 팬이시네요, 일단. 그 연승을 하는 그 연봉 선수의 포스에 팬이 된 게 아니고. 네. 연봉 선수가 요즘 연패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동정심에. 네. 팬이 되신 분과 오늘 네. 경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부터. 제가 방 네. 만들까요? 네, 만들어볼까요? 야, 아, 이런. 조금은. 네. 사연이 좀 보통 때와는 다른. 재미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연봉 선수하고 1대1 경기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연봉 선수가. 일단 이길 때의 모습보다는 지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력이 좀 어떨지는 뭐야? 궁금한데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접하셨나요? 저 이분 아닌가요? 네, 아닌데. 어떤 분이시죠? 네, 일단 저희가 방을 잡고 제가 다시 기다려보도록 하죠. 다시 만들어 볼까요? 예예. 예. 아, 네. 한번 나가서 다시 방제하고 비번을 알려주시고. 네. 들어오세요. 네, 방송을 다시 알려드렸고요. 네,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 다음 경기에서는 이제 팬과 함께하는 팀플레이라고 해서 두 분을 모셔서 경기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본방 선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잠수신 건가? 왜 어디 가셨죠, 이분? 사연만 남기시고 잠깐 떠나신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잠시 기다려보고요. 시간이 조금 지연되면 네. 어쩔 수 없이 뭐 팀플레이를 바로 진행을 해본다든지 한시의 구성을 잠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 팬과의 대결은 사연을 네. 자, 작가분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예, 또 저는 지금 한마디로 망치든 아이디 있잖아요. 리방. 예, 망치든 분에게 말씀 주시고요. 자, 저희는 방을 계속 다시 잡고 있습니다. 잠시 지연되고 있다는 점 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저희 화면이 계속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들어오셨네요. 자, 바로 예. 경기 시작을 해주세요. 자, 이근호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고고 쌩!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자,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자. 이게 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얼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민감하세요. 네. 네, 익명 속에서 뭐 욕을 하고 뭐 하시는 분들. 아, 장차 커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아요, 그런 거는 그냥 예. 무시하시는 게. 한두 분이면 제가 무시를 많이 하겠는데 분들 꽤 많아요. 예. 특히 야쿠르트님. 야쿠르트 많이 드세요 집에서. 나쁜 말 아니잖아요. 아니요. 야쿠르트 먹는 게 저도 오늘 2호 먹고 왔어요. 네. 네. 짧습니다. 네. 브랜드명을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야쿠르트 드시고 유산균 많은 네, 그런 야쿠르트 많이 드세요. 성춘이 네. 오늘 진짜 빡빡 터지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연봉 선수의 팬 게임 네. 위에 잡아떠 있죠. 네. 보시다시피 이제 연봉 선수를 사랑하시는 팬분과 경기를 펼치는 건데 아이디부터 심상치 않아요. 뭔가 강페이징. 네, 중국에서 일단 올해 네. 사신 분이라고 하는데 중국 갔다 오셨나요? 네, 한번 어땠습니까 중국에서는? 야, 중국. 저는 수도가 북경이잖아요. 네. 근데 수도를 간 게 아니라 청도라는 예. 곳에 갔는데 경기하러 갔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게 다예요? 아니 뭐 중국에서 뭐 뭐도 먹었었고 어디도 갔었고 뭐 에피소드 좀 있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에피소드 대화 에피소드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었나요? 말해 되나 이거? 괜찮아요. 말하고 뭐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 아니 그게 제가 그때 이윤열 선수랑 홍진호 네. 선수랑 박용욱 선수, 강민 선수, 예. 마모 선수 이렇게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네. 아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 나 예.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기다리다가 호텔에 갔잖아요. 예. 아 나 이거 말해도 되나? 이미 뭐 좀 심한 그런 아, 아니죠? MBC 게임 이제 뭐 MBC 문제 전화하니까 제가 대박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심한 건 아니죠? 네. 심한 건데 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거 아니죠? 이게 내가 방송 나오면 언제 한번 말하려고 했던 아, 거예요.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너무 배가 되게 아팠어요. 배가 이제 중국 호텔 도착했어 이제. 네. 살았어 이제. 근데 내가 화장실 갔는데 이게 어떻게 조준을 잘못 닦고 화장실 아, 앉으시면서 나 그래서 우와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했어요. 네. 그래서 조준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중국은 또 사형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네. 그래갖고 네. 와 나 이거 나 아, 공항이 잡아갈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아, 구공장소였었나요? 공공장소죠. 호텔 화장실이었다니까요. 아. 내가 그래갖고 야 나 이거 나 이거 걸리면 큰일 난다. 네. 바로 도망가는데. 그니까 그 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양이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음식도 안 맞고, 아... 아시죠? 타고 타지에 가면은. 네네. 배 아픈 거. 네. 휴지를 어떻게 이렇게 영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정도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야, 근데 그거 못 잊어. 내가 진짜 걸릴까봐. 네. 막, 중국은 막 진짜 경호원 같이 생기신 분들이 막 있어요. 그 복도마다. 예. 그렇죠. 공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어, 예. 연봉 선수가 좀 겁이 또 많잖아요. 많죠. 아, 그렇다고 뭐 생리현상 해결하는데. 네, 네. 아, 조준을 아, 너무 못해갖고 내가. 그 원래 그거 안 보고 하잖아요. 알죠? 감으로, 대충 감으로. 네. 아니, 그런 감도 없네. 얼마나 급했으면. 아, 너무 내가 그때 나 지금 죽는다 생각했어. 그래서 막 오죽하면 막 형들이 야, 다 왔어, 무성아. 네. 윤열이 형이 막 그랬어요. 예전 게이머 때도 생각해보면 연봉순 선수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타고 경기장에서 끝나고 숙소로 오는 동안에 너무 급하다고 막 졸라가지고 연봉순 선수를 그냥 의료병에 내려주고 막. 아니, 나는 이런 적도 있어요. 어딘지 모르는 건물 들어가서 혼자. 내가, 아, 나 이것도 이거 대박 에피소드인데. 네. 내가, 그 뭐냐. 슈퍼파이트. 옛날 대회 있었거든요. 네네. 그 대회를 하는데 그때 그 레이싱 모델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꽃다발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열이 너무 나서 경기를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아파요? 근데 그때 막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화장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설마 여자 화장실? 아,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문 잠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여자분이 딱 들어온 거예요. 문 안 잠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운명적으로 문이 안 잠기는 문이었어요. 제 문이. 그래서 제가 바지를 잡고 딱 잡는데 난 여성분이 또 제가 인기척을 했어요. 이랬어요. 들어오지 마라. 근데 네. 제가 두 번째 칸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성분 두 명이 들어왔거든요. 와, 모델분들이셨나요? 네, 뭐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내가 아 제가 들어오지 마 했는데 문을 잠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아 이 사람 있구나. 그래서 다른 데 가잖아. 근데 아 왜 안 열려 있어요? 내가 안 열려 하시면서 계속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다행히 내가 파카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바지 밑까지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아, 했는데 그분이 두드러 확 당기는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한 20초 동안 하는데 결국에 열렸죠. 아, 그래서 그분도 아. 뭔가 보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 그분은 남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연봉 선수가 뭐 그날 경기를 이겨서 그 정도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죠?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다른 팀 옷 입고 다른 팀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바로 우리 MBC 옷 입었죠 제가. 아 나오고 나서. 네. 야, 아 이런 에피소드 하나씩 있잖아요 솔직히. 아 그렇게 없어요? 네.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아 없어. 화장실 에피소드라서 참 희한하네요. 네. 어쨌든 내가 그렇게 자주 아프기도 힘든데. 네 경기는 좀 그래도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이제 미탈리스트가 생산이 됐고요. 연봉 선수의 머리 매직이 진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야 미탈리스트 현재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 어때 진출을 좀 하는 타이밍이 딱 마련되었나요? 네, 근데 괜찮았죠? 말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뭐 괜찮았어요.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니까 또 베네이트 마지막 아니에요, 저. 베네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MBC 게임에 출연이. 아 그러네. 예. 네. 제가 어제도요 MBC 게임 아이디로 들어갔어요. 두 번 연속. 그래서 주의 받았어요. 아 맞아 얼마 전에도 영건 선수가 네. MBC 게임 C인가? 네 그러니까 MBC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감독님이 야 우성아 너 그러면 안돼 이런 거 저 몰려니까 너 MBC 게임 아이디로 게임했어 이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MBC 밑줄 MBC 밑줄 나 MBC 밑줄 없으면 난 안돼 MBC 밑줄 C 이게 B를 두 번 받으면 경고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어제는 제가 한 번은 게임을 했고요. 그 아이디로. 어제는 제가 그 심판분이 와서 아이디 잘못했다. 바꿔라. 네. 이렇게. 그럼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심판분이 경기하기 전에 오셔서 대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럴커가 있군요. 뭐야, 이거? 당황스러운데요? 좀 약간 자 멀티가 어디 없나요 영건 선수? 그러니까요 아 드랍이시네요? 운도 좋아라? 봤나요 드랍을? 네 시청으로 봤어요 이야 되게 길게 하시고 하시네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은 움직임이 보여요 연보성 선수를 어떻게 한 판 이기려고 딱 싸우신 분들 같은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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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네. 이런저런 뭐 어쩌면 뭐 제 입장에선 당연한 뻔한 건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도 되게 많은데? 예. 너무 엉뚱한 네. 질문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연부동선수 여자친구는 없잖아요. 뭐, 연부동선수 여자친구라고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아, 왜 단정 지으세요? 있을 수 있죠. 아, 없잖아요. 없어요. 예. 없는데. 네. 만들 거예요. 아, 은퇴하고 만드세요.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잖아요. 아, 근데. 아, 너무 여기는 여자친구 있다고 하면 진짜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좀 이제 이해 좀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아, 잘할 수도 있죠. 병구 형 무조건 잘하잖아요. 네. 분명히 뭐 자기 관리. 근데 확실한 거는 프로게이머는 일주일에 하루씩거든요. 네. 힘들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오래 만난 친구들은 여자친구가 되게 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죠. 뭐 이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누구나 그 직업은 직업에 따라서 좀 남는 시간이 좀 많은 직업도 있고 아닌 네. 경우가 있는데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대회가 막 있고 하다 보면은 연습도 해야 되고 네. 휴일도 반납을 해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만약에 못해준다 서로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연봉 선수도 그런 거 못 느껴봤잖아요.
그 염분 왜 이렇게 단정지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나요? 아니요. 없는데. 근데 이 설레게 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았어요? 염분성 선수의 마음을 좀 설레게 했던 친구들. 있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좀 있었지. 아, 온라인. 근데. 어, 채팅 좋아하시나요? 온라인. 온라인. 아, 채팅이 아니라. 예. 아, 전 정말로 자부하는 게 중학교 때 이후로 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만날 사람도 없고. 중학교 때는 있긴 있었네요. 아, 있죠. 중학교 때는. 근데 연봉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상 소개해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약간, 약간 나는 키, 약간 키보드 네. 워리어니까. 키보드 워리어예요, 진짜. 막 나는 온라인에서는 어, 설레고 막 좋은데 실제로 만나면은 어? 말을 못하고. 네. 아, 말은 많이 하는데. 채팅은 네. 정말 잘해요. 뭐, 쪽지 주고받기, 뭐 문자. 며칠 만나자, 키. 뭐, 네. 이런 거 아시죠? 뭐 만나면 되게 막 재미있게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어, 막상 만나면 조용한. 아, 진짜 재미없네. 아니, 재미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그러니까 막 데이트하러 가기 전까지는 막 그 팀원들한테 막 온갖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나 오늘 내일 뭐 있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갔다 오면 사람이 돌변해 있어. 아. 형, 아닌 것 같아. 나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번 만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배워야죠. 경험이 있는 분에게. 이 소경종 해설 같은 분에게. 아. 배우자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많은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네. 많이 부족했죠. 근데 경종형도 없어요. 그쵸, 안 되셨어요. 없다니까요. 임성춘 해설 같은 게 좀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김철민 캐릭터, 예? 뭐 어떤 거였어요? 하도 제가 또, 아. 하도 글이 많이 올라와서요. 네, 그, 오해를 하고 싶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어떤? 여자가 많지 않다고 방금 연보성 선수가 저희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분들한테. 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아, 봐봐요. 진짜요? 네. 네. 저기, 아니, 약간 이분이 오해하고 있어요. 몰래. 연봉 선수 몰래. 아니, 제가, 아, 제가 연봉 선수요? 제가 아, 제가 가장 최측근인데. 드론 드랍. 드론 드랍. 와. 야, 럴커맨 해처리. 본인이 졌는데. 아, 이건 내가 졌다. 이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졌어요. 내가 졌어. 지지 지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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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지 지지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드론 드랍. 네. 아, 이거 나왔어. 지지요? 아, 이건 뭐 선지지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여보선 선수가 다 이긴 경기였고, 아, 재미를 위한 아, 드론 드랍이 떨어졌었네요. 네, 되게 예. 개구쟁이 시청자분이시거나, 뭔가 예. 좀, 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염보선 네. 선수 좀, 네.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 저 네? 무슨 아, 얘기를 참 잘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분하고 대화를 참 잘 나누다 잘 나누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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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제가 또 그 형님들과 예. MBC 게임 그 해설진들하고 예. 약간 이제 어 그 회식 자리 회식 자리를 갔었던 적이 제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그냥 부킹을 잘 하더라고요. 어, 형님들이 너무 조용하시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분위기를 약간 업시키기 위해서 네.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거를 예. 보고 이제 오해를 하고 아, 예. 아 경정이 형이 네 제가 아, 난 또 나라고 연보성 선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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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신 분이시니까요. 네. 자 이제는 2대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2 네. 네. 자 누구랑 2대1 하죠? 네, 일단, 아, 방금 게임하신 분이요? 네. 예. 아, 방금 게임하신 분이요? 총괄 대결 네. 했던 아, 진짜요? 방금 게임하신 분에게요 네. 방제와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예. 한 5초 뒤에 이제 방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시청자분에게 저희가 방제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 또 질문들 질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공식 채널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밀린가? 유즈맵인가? 예. 네, OPT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와주세요. 밀리에요? 유즈맵이에요? 유즈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만들었습니다. 자, 방제. 자, 들어오시면 알려주세요. 슬롯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자, 됐습니다. 네. 이제 아, 저희가. 네. 들어오셨네요. 이제 알려주세요. 네, 방 제목은 엠겜 팀플. 엠겜 팀플이라는 방제입니다. 네, 그 네. 1에서 100 예. 사이. 81년생 최국일 씨는 저기 거기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강베이징이 거기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김철민 캐스터도 아, 나름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일단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고 계시고요. 자 이그노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죠.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자, 게임상에서도 예,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2대2 팀플레이 이후에 저희가 연보성 선수의 사인이 된 키보드를 또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이그노 됐나요? 되면 알려주세요.
네. 자, 한 분이 아까 안 됐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네, 야, 됐다. 됐다. 예, 어, 뭐야, 된 건가? 됐어요. 됐겠죠, 뭐. 예. 아, 자, 또 이, 자꾸 도배를 하시는데, 이거 MBC 뮤직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자꾸 이, 내가 한 페이지 절반을 자꾸 도배를 하니까. 네, 아이디가 MBC 뮤직장이라서. 예. 아, 왜 자꾸, 왜 자꾸 어, 나 진짜 그러세요? 뮤직장님한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진짜 뮤직장님한테 하시는 줄인 줄 알았어요. 아. 아, 뮤직장, 장님이 아니야? 네. 아이디가. 아, 아이디가. 짱! 아, 아, 짱입니다. 뮤직장님이 좀... 아니고요. 혹시 그 박사님 연락처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분에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 네?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와서 예. 한덕현 박사님을 찾으셨어요. 아, 한덕현 박사님이요? 한덕현. 한덕현 박사님. 네. 자, MBC 뮤직장님. 여기 한덕현 박사님 꼭 찾아주시고요. 네. 자, 이근호 좀 다시 확인 좀 해주실래요?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합니다. 네. J-U-R-E요. 됐습니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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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됐죠, 그럼. 네, 아, 스푼이 안 졌다. 네, 미네랄이 지금 300원이거든요. 300원씩이고요. 아, 자원보 조정도 남겨도 상관없잖아요. 네. 자리 위치는 좀 괜찮은 편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어, 거기다 중족 조합이 또 투저그예요. 예. 강베이징 님도 저그. 예. 근데 저 진짜 이거 MBC 게임 마지막 방송인가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 저희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벌써 이 뮤직장님께서 병원 가셨나 본데요? 아, 바로 로그아웃을 해버렸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성춘. 아니, 왜 말해. 내가 주식으로 얼마를 날렸고 이런 소리를 왜 해, 자꾸. 빈말로. 아주 옛날 얘기고요. 네, 예. 어, 정말요? 네, 소문들은 이제 뭐 스무도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박상현 씨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막 풀어보니까 네. 소문이 좀 퍼진 것 같아요. 아, 그때 또 아이디를 춤 바보로 바꿔 오셨나 보네요. 아, 왜 이렇게 유치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근호를 한번 하면은, 네. 같은 또 IP나, 뭐 그런, 데서 접속하면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나요? 참, 재밌게 해주시네요.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제 2대2 티플 하고 있는데. 야, 마지막 방송이라니까 정말 슬프네요. 네. 마지막까지 또 경기도 집중해주시고요. 어, 인사 이제 한 말씀 하고 물러가셔야 되는데. 예, 이근호가 또 안 됐다고 해요, 한 분이. 어? 아, 이 염소동선수 이근호가 왜 자꾸 안 되죠? 맨 위에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했는데? 두 번째 분. 아, 강베이징이요? 예. 아, 푸셨었나요, 혹시? 아니, 안 풀었어요. 아, 이게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됐다, 됐다. 원래 채팅이 아예 안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자, 저글링 태어나서 이제 투저그가 어디 한 곳을 러쉬를 가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어, 투저그다. 아, 이거 아, 저쪽 먼저. 오늘따라 참 재밌게, 어,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 선수가 자꾸 나오는데 네. 연봉 선수가 제일 연봉성이요? 연봉성 연봉 선수 네 연봉성 선수가 약간 발음하기가 빠르게 저희가 뭐야 이름을 부르면 어려워요. 왜요? 난 비전 안 했다 우리 팀. 어. 비전뿐만이 아니라 동맹도 안 해서 그냥 다 때려잡았나요? 야 연봉성 선수가 아까 드론드랍에 대한 복수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한 분 종족은 어떻게 되나요? 토스요. 프로토스. 자, 이분 이제, 어, 열심히 보고 있고요. 저글링 왔는데, 캐논 건설. 저거고. 아, 그러고 보니까 같은 편이 계속 채팅을 한 게, 동맹을 자꾸 안 해지니까. 야, 연봉선수 팬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예, 저거부터. 저거. 끝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투칼라러시 저거한테 갑니다. 프로토스 분은 캐논 건설을 해서, 헬프할 병력도 없어요. 볼까요, 한번? 뚫릴 것 같나요? 아 모르겠어요. 타이밍 내가 아까 우리 팀 저글링을 좀 죽여갖고. 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전 축구 좋아해요. 아 야구는 특별히. 아니요. 야구 이제 좋아하려고요. 왜냐면 또 박찬호 선수랑 네. 다 이제 복귀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로 이승엽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이제 좋아하려고. 아. 어이구 이거 7시. 어, 시청자 팀 한 분이 끊이시겠는데요. 네, 존경합니다. 일단 막힌 막았네요. 일단 막힌 막고 있는. 강베이지님! 오버로드가 잡혀버렸어요. 네. 아까 소고기를 드시고 오셨는데 평소 식사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몇 시쯤 드시나요? 힘내하시는 분이 있네요. 저희 팀은 1시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저녁 먹어요. 1시? 네, 1시. 그럼 아침은요? 아침은 그냥 간단히 콘프로스트? 아,
뭐요? 아, 시리얼. 아, 시리얼, 네. 시리얼. 그러니까 시리얼. 네, 시리얼 종류의 우유를 타먹어서 네. 배를 달리기 위한 도치에 네. 간식을 먹고 네. 우리 식사를 하시는군요. 네. 아, 저 상황이 어떤가요? 일구시멀티 좀 들어도 많이 잡긴 했는데 아예 털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봐야겠다. 네. 스파이 올라가면 큰일 날 텐데. 그렇습니다. 썬큰, 썬큰. 강베이징님 썬큰. 강베이징님이 약간 독특하세요, 좀 움직임이. 유학파라 보니까. 예. 네. 우리 중국어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니하오밖에 몰라요. 니하오밖에 모릅니까? 네, 근데 주위에 또 유학하신 분이 있어서 하는데 막 이래요, 진짜. 니하오 해서 말하고. 그, 저 주위에 통하시는 분이. 네, 맞아요. 원래 멋있어야 되는데 외국 가면은. 네, 네. 별것 없나요? 아, 물론 멋있는데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뭐, 니하오 막 이러면서. 날라 너무 빠르다고요? 네. 뭐, 선생님에서도 중국어 좀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잠깐만, 네, 중국어 저는... 한번 다닌다 했는데, 지금. 네. 다녔어요, 안 돼? 어, 다니고 있어요? 네. 오. 제가 한 달 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스무도 녹화가 아. 오전에 있어가지고. 아, 겹쳤구나? 네. 7일 다 겹친 거 아니죠? 잠깐 킵, 이게 뭐, 잠깐 스톱을 해놨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니하오 말고 하나 또 알려주신다면요? 어. 시에시. 시에시. 아, 시에시. 예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시에시. 예예예. 시에시.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중국말 아예 거의 모르시는 거예요, 성춘이 형이. 아, 제가 중국에 가본 적이 없군요. 어, 뭐야. 되게 기초적인 건데, 저도 정말 야야야야. 밥 드셨나요? 뭐 이 정도일 것 같고. 했고요. 아니, 뭐 영문 들어 안 비비시나요? 아, 비비는 건 모르시나요? 여! 시에시. 어휴, 씨, 와, 이제 하나를 알면 하나를 네.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씨, 얘기가 아닌데. 어, 질럿 감사합니다. 막았어. 어, 질럿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았어. 오, 막았어. 씨, 질럿. 오, 야.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중국 영화를 많이 봐서 강시 영화는 다 봤거든요. 야. 제가 어렸을 때 포청천, 포청천. 포청천하고 강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포청천하고 이미지가 조금 비슷하세요. 네. 어? 그쵸. 그 주인공. 약간 포청천 아니, 주인공 이미지 약간 비슷하세요. 아, 어떻게 제가 포청천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예? 여기 보면 포청천 보면 부하들이 있어요. 네. 예? 지금 이름들 다 잊어버렸는데 예. 그분들 그 멋진 분들이 비슷하다면 비슷하겠죠. 자, 근데. 어, 스파이어 뒤쪽으로 드러나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강베이징님이 저글링 이쪽 저쪽 돌아다니고 있으시긴 한데 예. 두 분이서 너무 한 곳 돌파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조합이 저글링밖에 없어서 네. 제가 지금 뮤탈 한 마리 뽑았거든요? 네. 저그 가면은 막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스파이어 올렸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서영준 선수의 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준 해설에. 네, 뭐 지금 예. 뭐 방금 뭐 찍었었는데, 민이. 어, 뭐야? 어, 있는데? 두 마리. 생선 좋아하십니까? 고, 저거. 연보순 선수 생선 좋아하시나요? 생선? 아, 저 생선 좋아해요. 아, 생선 좋아한다고? 어떤 생선이요? 어, 제가 또 얼마 전에 제주도 갔는데, 네. 야, 다금바리를 먹었는데. 진짜요? 진짜. 가짜가 하도 많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어, 진짜예요? 네. 아직 다릅니까? 그럼 내가 산 건 아니지만, 야, 먹었는데, 여유 있으신 분이 사주셨어요. 여유 있으신 분, 엄청 여유 있으신 분이 사주셨는데, 맛 똑같던데요? 아, 저는, 네, 내 수준은 광어회가 좋아요. 회 중에. 저 회 되게 좋아요. 질문은 그냥 채팅창에 남기시는 겁니다. 네. 채팅창에. 자, 일곱 시험을 떠나 시간입니다. 어, 뭐야? 바로 찔러! 뭐야? 오, 저분 잘하시는데요? 아, 이게 좀. 뭐, 졌다. 와, 졌다. 연모선 선수 뭐 하나요? 아니, 내가 문제인가? 뭐, 막 쳤어, 여기 뭐야? 와. 와, 나 소름 돋았어. 잘하신다. 저, 7시 멀티. 연보성 선수의 본진이, 투표화가 돼버렸네요. 네, 피해 여기 오히려 완벽하게 경기를 끝내면 다행인데, 부탈이 되게 많이 쌓여있어서 여기 엘리. 어, 엘리 시킬 수도 있겠다. 어, 시켰다. 야. 엘리다. 엘리. 와. 근데. 와, 아까 그 드론이 남아있어요. 네. 아까 그 드론, 갇혀있던 그 외롭던 드론. 근데, 우리가 정우가 남아갖고, 상대가 또 프로토스라서, 진 것 같아. 네, 연봉 선수와. 지금 그냥, 시간 남으면 1대1 한 판 더. 진짜 1대1 한 판 더 하면 돼요? 진 건가요, 이 경기? 졌죠, 예, 지금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하죠. 네. 자, 네. 지금 뭐 경기가 거의 종료되기 직전이니까. 네. 자, 지지 선언하고. 야. 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번 팀플은 뭔가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제가 또 실수도 하고 기전도 안 맺고 얼라이도 안 맺고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 너무 죄송스럽네요. 예. 뭐 그래도 이제 사인 키보드로 좀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자, 사인 키보드 하나 자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사인이요? 네, 이쁘게 항상 연봉 선수가 어떤 분이 이제 뭐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도 팬분이 오셔서 이제 뭐 연보성 선수 아니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보통 아 사인 없는데 그냥 이름이라도 써드릴게요 부터 이러잖아요. 연보성 선수 끝까지 없다고 합니다. 아, 저는 아, 사인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는 사인보다 악수나 사진 같이 찍지 않는 분이 더 네. 좋아요. 아, 괜찮습니다. 이름이라도 써주세요 그러면 해줄만도 한데. 네 됐습니다. 자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이 비싼 키보드네. 예. 네, 가치가 이겁니다. 상승했겠죠? 자, 카메라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 글씨 잘 쓰시네요. 아, 근데 글씨 못 써요, 제가. 아키디어스. 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잘했는데, 예. 글씨를 못 써요. 그러니까요. 게임도 빨리 한번 더 해보도록 네. 하죠. 자, 좀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이번 네. 경기는. 네. 마지막 경기니까. 마지막이니까. 네. 공부 되게 잘하셨다면서, 학교 다닐 때. 잘했죠. 네. 저희 코치님이. 연보성 선수의 학교를 찾아갔다가 예. 선생님하고 좀 많이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그 예전 그 코치분이요? 네, 그 야구 선수 출신 코치님이셨는데 제가 그분, 제가 우리 김혁석 코치님이랑 네. 연락해요 페이스북으로. 마이애미에서 지내세요 지금 성공하셔서. 마이애미. 마이애미. 예. 방금 아시아. 만들고 가자마자. 아, 플로리다 아시죠 플로리다. 아, 플로리다요. 플로리다. 아, 정말 가셨어요? 네. 그래서. 야. 자, 김일정 님. 기쁘네요. 방제 알려 주세요. 연보성 3. 뭐야, 이분 뭐야? 뭐야 그냥 그렇게 가죠. 예. 방제가 네. 아, 근데 가요? 이분이 아까 같이 하신 분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연보성 34고요. 예. 네. 연보성 34. 어,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야. 와, MBC 게임 포에버 님이 들어오셨네요. 어, 한번 들어오셨네요. 네. MBC 게임 포에버 님. 자, 방금 자. 팬과 함께 대결을 하셨던 분이 들어왔었는데 네. 예. 이제 팬과의 대결은 다 끝났고요. 공방 1대1 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 시작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자, 일단 공방 1대1 경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뭐 할... 그 야구 지도를 야구 선수였잖아요. 네, 야구 다시 야구 쪽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네, 원래 그럼요. 고등학교 쪽에서 이제 코치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마이애미 진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MBC 게임 당시는 몰랐는데 딱 헤어지고 나니까 예. 그때 너무 내가 잘못한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다 많은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원래 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또 먼저 거. 추가도 저희는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김혁석 감독님이랑 그래서 감독님이 먼저 친구 추가도 해주시고 페이스북으로 한번 서울 오면 보자고. 거기서 같이 오면 되죠? 네, 근데 저한테는 그 친구 추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해갖고 저는 워낙 옛날에 해갖고 옛날에 친구였어요. 근데 그럼 그 마이애미 쪽에서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야구 지도를 그 유소년인가? 뭐 배우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그 해변에서 사진 찍는 거 딱 보는데 아 멋있었어요. 네, 연보성 선수 요즘에 뭐 경기 좀 패배하면서 네. 뭔가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제가 여행 갈 거예요. 여행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솔직히 프로게이머가 갈 순 있는데 네. 이제 프로게이머가 시간이 안 맞아갖고 저는 요새 낭만이 하나 생겼어요. 크루즈에. 배! 배 볼 줄 원하세요? 아닌데 야, 크루즈 여행 요새 얼마 전에 또 사고 났잖아요, 크루즈 여행. 그렇죠. 그거 보니까 난 배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 정말 호텔이 하나 떠다니는 거 보고, 와.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못해 일본도 갈 수 있어요? 크루즈 여행으로요? 예, 예. 크루즈 여행은 또 지중해 한번 갈. 멋있잖아요. 이 연봉에서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게 되게 많아요. 스케일이. 있는데요? 블록버스터? 제가 또 네. 주변에 워낙 스케일이 큰 분들이 저희 감독님도 스케일이 원체 크셔가지고 제가 준 감독 네, 준 감독님도 스케일이 워낙 크셔서 그러네요. 배워요 제가 근데 꿈이 크다고 나쁜 건 없잖아요 네. 나쁜 건 없잖아요 나쁜 건 없긴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꿈만 아니면 그래서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한번 가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게. 결혼을 하면 갔다 오겠다고요? 네. 만약에 아이고. 못하면 못하면요? 아, 할 거예요. 저처럼 결혼은 내 때인데 아직 못했으면. 그럼 몇 살 때 안 하셨죠? 예. 몇 살 때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능력이 될 때 하고 싶어요.
나이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나이는 생각 안 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대기실에서 지훈이 형을 봤는데, 아, 서지훈 선수, 물어봤어요. 아, 부러웠다고. 두 번 성공하셨죠, 지금. 어,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말인, 자, 연보수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자, 질럿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질럿 한 마리 들어오시죠. 야, 야! 어? 아, 배틀넷, 나. 야, 배틀넷 드립이요? 야, 뭐야? 어? 야, 연보수 선수의 프로토스전 옆에 베넨팅에서도. 나갔어요. 야, 여기 센터게이트인가? 오, 위험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연보수 선수 지금 바쁘겠지만, 국경결혼은 관심 있나요? 아. 사랑의 국경이 있나요? 어,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야, 두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질럿 3개 네, 왔는데. 아, 센터게이트였구나. 네, 아, 내가 막을 게 없었어. 아, 내가 말하다가. 아. 말씀만 좀만 줄이셨어도. 그래도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걸쳐컨 보여드리면 되죠? 네. 오, 근데 이게 파일럿. 야, 센스. 와. 와. 센스. 그러면 되니까. 엘리전 가야겠다. 마지막 경기니까 안 되겠지. 오, 아, 엘리전이요? 자, 들었습니다. 코맨드를 들었어요. 자, 엘리전이 가능한가요? 그냥 불리한데. 뭘로 엘리를 시키겠다는 거죠? 벌쳐 한 마리요? 한 마리로요? 근데 일단 상대방의 스타팅 포인트 몰라요. 아니,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연습했으면 진작에 나갔죠. 네. 근데 또 마지막 방송인데. 저 볼트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 연보성 선수가 지금까지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들과 MBC 게임을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야? 와. 아, 엘리지를. 아, 지금 이 경기가 연보성 선수가 이제 MBC 게임에서 하는 마지막 방송. 마지막 안 돼!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 질 수 없어! MBC 게임 포레버님한테. 아, 결국 와, 이분 패자로 남게 되는 건가요? 저, 네. 이거 박주호 선수 아니야? MBC 게임 포레버 본다, 아이디? 네, MBC 게임의 마지막 경기를 패배로 장식할 수도 있는. 아니야. 어, 안타까웠습니다. 보성아, MBC 게임에선 질 수 없어! 어, 자. 보성아, 있네. 뭐야, 넥서스 졌어. 아, 넥서스. 와, 이건 거의 뭐 엄청난 마패인데요. 네. 이겼다고 승리 장담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다못해 뭐 캐논 하나만 지어도 끝나는 거죠.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도 MBC 게임의 마지막 경기 재밌었습니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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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크시다. MBC 게임에 대한. 아, 그러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고요. 아, 어떻게든, 뭐 이기고자 했던 그런 빌드에 당하셨는데, 네. 아, 마패로 마지막 경기를 소화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좀, 어떠나요, 기분은? 아, 뭐, 사실 승패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공식 대회도 아니고. 근데 마지막 경기인데, 마지막 방송인데 이렇게 저도 좀 아쉽고. 네.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예, 뭐, 그래도, 오늘은 뭐 편하게 경기를 치르는 날이었고, 네. 이제 프로리그에서 네. 어떤 활약을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호언장담 해야죠. 네. 아, 내가 여기서 이제부터 승부 편할 거다. 라고 말이죠. 제가 네. 프로리그에서 너무 요새 부진해서 팬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제 이기니까 격려 문자도 한 판 이겼을 뿐인데 격려 문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아 나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를 느꼈고 또 상황이니만큼 반드시 연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계속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네. 이제 거의 뭐 MBC 게임 팀에서 이제 6년 동안 네. 활동했었고 MBC 네. 게임 방송에서도 뭐 되게 많은 출연을 했었는데 네. 마지막 출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MBC 게임. 네. 눈물 날라. 네. 그동안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네.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MBC 게임 마지막 방송이니까 너무 아쉽고 네, 섭섭하고 그런 거 있는데 여기 MBC 게임 스튜디오를 이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네. 네. 아, 연봉도 주고, 재밌게. 연봉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감사했습니다. 또 이 고액 연봉이었죠. 연봉 네, 그렇죠. 선수는 성적이 네. 또 좋았기 때문에. 아, 그때 그런 좋은 성적을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 이제 슬슬 물러가도록 네. 하죠. 네. 예. 자, 예고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저희는 찾아올 겁니다. 1월 20일 오후 6시에. 두 시간 동안 라이브로 찾아올 거니까요. 그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정말 베네더택이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두 번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의 소경종 임성춘이었고요. 특별한 게스트 연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ime is up, but somehow it don't seem enough. Cause the world wouldn't listen anymore. Caught by social evil.